자, 그래서 원해 미 오늘은 62 단어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About me. About me. 오케이. 그래서 about의 뜻은 뭐뭐에 대하여란 뜻이고요. 미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얘는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형태입니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형태면 me가 아니고 뭐습니까? I 될 수죠. 내가. 그 다음에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형태는 뭐예요? My죠. 이걸 보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예를 보고는 전치사 앞제빗이라고 하는데 전치사 뒤에는 이와 같이 목적격의 형태가 와야 됩니다. 그 말은 그 남자에 대하여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about her, about him, about me,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about them, they가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ate 하다 쉬고 지금 do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There are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they를 할 수 있는 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뭔가 한계가 있다 하고 싶으면 there are가 아니고 뭔가 한계가 있다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there is. is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there are만 보고도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근데 얘는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s랑 같이 쓰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he is, she is, it is 얘들이 is랑 같이 쓰는데 공통점은 전부 다 그렇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there is를 해야 되는지 there are를 해야 되는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during 오케이, 그러면 during the night 하면 뭘까요? during the night 밤동 그렇죠. 그날 밤동안, 밤동안이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계속해서 Be filled with 자, 그러면 여기에 얘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시라는 사인이냐면 얘가 어떤 시란 말이야. 어떤 시 앞에 뭘 붙이면 be 동사를 붙이면 이렇게 합쳐져서 어떻다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filled만의 뜻은 뭐냐? 뭐뭐로 아니, 뭐뭐로는 얘가 하는 거고 위시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고 필드의 뜻은 채워진 이라는 어떤 시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자 아까 be filled with 할 때 위시 자 요 선생님이 뜻에다가 요 중간에 요런 표시라면 서로 상관없는 뜻이란 얘기예요. 뭐뭐와 함께 란 1번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뭇을 사용하여, 뭐뭇을 써서 이건 비슷한 뜻이란 말이야. Be filled with 할 때 with은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오케이. 그러면 읽기, 말하기 연습하고 있어. 말하기 연습하고 나서 한번 너 뭐야 시계 쓰기 연습해봤어? 시계요? 어, 연습 공책에 쓰기 연습했어? 아니 학교 쓰기 연습했어? 아니 왜 안 해? 쓰기 연습 좀 해. 너 뭐야 클래스 카드에서 네가 쓰기 어려운 거 스펠링 어려운 것도 골라가지고 다 쓰라는 게 아니고 단어들 중에서 쓰기 어려운 것도 골라서 쓰기 연습 좀 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With 다음 neck 발음은 neck. neck neck 이름씨고요. 무엇 명사입니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 이름씨라고 합니다. Delicious. 그러면 delicious의 뜻이 저러니까 무슨 시겠고? 어떤 시?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delicious cake. 그래서 뒤에 있는 이름시 어떤 것을 꾸며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앞에 be 동사를 붙여서 그것은 맛있다. It 여보세요? It's delicious. 어, 수업 중이야. 어, 얘기해. 어, 괜찮아. 테크 개수가 지금 약간 조정이 있어갖고 정확한 건 세려봐야 되겠는데 전체 그렇지 전체 사이트 개수를 하면 되는 거지
알려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수업 끝나면 보자. 한 2, 30분 뒤에 조금 여유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다? Large box. Large box죠. Large box. 오케이. 그럼 large의 뜻은? The number 13. 커다란 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같은 말이 뭐다? 커다란 이란 뜻에? Big이죠. 그럼 반대말은 뭐다? Small. 되는 거야. Large하고 Big이 같은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t night. At nigh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When. At night. 밤에. 계속해서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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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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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h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사람이 궁금할 때 쓰는 who. Who. Sleepy. Sleepy. 그러면 sleepy는 무슨 시예요? 저 초등학생들이 sleepy하고 sleep을 별 구분 없이 막 쓰는데요. Sleepy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답게 뭐 sleepy baby라든지 I am sleepy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Sleep은 두 가지 뜻. 이름시로서는 무엇 잠, 하다시로서는 뭐 하다 자다. 그러니까 자다라는 표현이 필요할 때는 sleep을 써야지 sleepy를 쓰면 안 돼요. 계속해서 story. Story. 명사이고 이름시고 셀 수 있기 때문에 복수형일 때 쓰기 스펠링 조심하셔야 되고요. 바로 나오네요. Stories.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하는 거 주의하세요. Leave. Leave. 무슨 시죠? 하다시. 그렇죠. 살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I live. 뭐, 그 다음에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They live.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인데 근데 그녀가 살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She lives 이런 식으로 does가 들어 he, she, it이 문장의 주어이고 뒤에 동사가 있을 때는 does가 들어가냐 부터를 써야 됩니다. Castle. Castle. Castle 할 때 어떤 글자가 소리 안 나죠? 그쵸? T가 소리 안 나죠. Castle이 아니고 castle. Castle. Dirt. Dirt. 자, dirt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y만 끝에다 붙여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읽고? Dirty가 되고 뜻은? 그렇죠.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습니까? 마치 sleep은 잠이었는데 sleepy 하면 어떤 졸리는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명사에 y를 붙이면 어떤 시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be, rain, 비 내리는 rain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Myself. Myself.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제기대명사라면서 배우게 될 녀석이고요. Lots of. Lots of 해도 되고 a lot of 해도 됩니다. Lots of. Lots of, a lot of 뭐 같은 거예요. 그럼 Never. Never. 자, never는 not하고 하는 일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좀 더 강력하게 부정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정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쓰기 시험 바로 지금 채점해 보면요. Garlic, mirror, with. 오, 뜻을 세 가지 잘 썼네요. Myself, there are, during. 그다음에 about me, filled with, be filled with. Large box, delicious. 그 다음에 미워하다를 못 썼네요. 이야기들, 살다, 밤에, night, sleepy, dirt, castle, neck, story, never, who, lots of. 그래서 세 개 틀렸어. 그러니까 쓰기 시험에서 세 개 틀렸고요. 틀린 거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고치고 제출해 주세요. 네? 아니 지금 틀린 거 제출해도 되고 지금.